앞으로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가 될 거다. PC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게 모빌리티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커진다. 제가 보면 20% 이상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삼성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최근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듯한데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8인치에서 많이 생산이 된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MCU라든지 센서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8인치, 그러니까 첨단으로 가지 않는 그런 반도체가 주요를 그동안 이제 차지했었죠.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부터 네. 또 차량이 이제 고성능화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첨단 반도체, 특히나 이제 아다스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탑재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또 첨단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EUV 공정을 사용하는 그런 반도체가 쓰이는 거죠. 네. 10인치에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이게 차량이 또 통신을 또 해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면 이제 V2X를 해가지고 이제 차량 간 통신이라든지 차량 간 보행자라든지 차량 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차량 간 서버라든지 이렇게 통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첨단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10인치에서 EUV 공정을 쓰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또 메모리예요. 메모리도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메모리가 거의 안 쓰였어요. 메모리가 쓰이는 게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다스 이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차량의 뒷좌석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든지 사고 기록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고해상도 맵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모든 차량이 뭐 아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 3단계 또 가고 하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다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도 많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수 공정의 반도체, 그 다음에 또 EUV 공정의 첨단 네. 반도체랑 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올해부터 3단계 자율주행차가 또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그러면서 그 차량용 반도체 수량이 상당히 늘어나요. 지금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지금 성장률이 지금 기관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뭐 적게는 10%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20% 이상 성장한다. 매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시장 자체가 다 커집니다. 성수 공정의 반도체, 뭐 MCU라든지 이런 것도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뭐 센서라든지. 왜냐면 이제 MCU 같은 경우도 차량 모든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MCU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원 반도체, 전력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바뀌면서부터 인버터라든지 컨버터 이런 쪽이 이제 그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센서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뭐 한 10개 정도 이제 센서가 쓰이지만 이미지 센서가 10개 정도 쓰이지만 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센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말고도 다른 네. 센서가 쓸 수밖에 없어요. 차량 전후방, 측면이라든지 후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센서로 다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 공정의 반도체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성수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다스랑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면 필수가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AP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 네. 통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도 한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30%까지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한 30% 정도 네. 차지하니까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한 30% 정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메모리가 상당히 늘어나요. 모든 시장이 다 좋아집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쪽 시장을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적었어요.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시장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또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도 구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뭐 5년 이상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각종 인증이 많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공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라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면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뭐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라인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익도 내기가 더 쉬운 거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안 되는 시장도 작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전기차가 지금 뭐 침투율이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0%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유럽에서는 뭐 2035년까지 내연기관 없애겠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갑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자율주행차 5단계, 4단계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예,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의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연만기가 쓰일 가능성이 커요. 불과 뭐 내연기관은 300개밖에 안 되는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또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빌리티 지금 네. 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모빌리티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이쪽보다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또 이 차량용 반도체가 모빌리티에도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차량용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모빌리티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PC 시장을 넘을 거다, 넘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도 엄청난 그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모빌리티라면 구체적으로는 좀 더 어떤 걸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뭐 UAM 같은 걸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움직이는 건 다 모빌리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리아카도 모빌리티냐? 그건 아닙니다. 네네. 반드시 이제 자율주행,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최근에 보시면 뭐 선박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입니다. 최근에 그 선박은 4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그 4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 운항이 됩니다. 스스로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그 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지금 다 자율주행입니다. 이것도 모빌리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지금 자율주행입니다. 이것도 모빌리티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킥보드 이런 것도 다 IT 기술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식당 가더라도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이 있죠. 이것들도 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또 대신하고 있잖아요. 쓰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공장 이런 데도 지금 다 이제 바뀔 겁니다. 모빌리티가 다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운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UAM, 그 다음에 또 PBV, 이건 뭐냐면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거든요. 이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라이프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자율 주행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 이제 우리가 멍청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네. 푸드 차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약국을 운행하는 그런 차량이 될 수가 있고요. 침실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오락실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이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반도체가 반드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을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또 불황이지만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는 모자라서 네. 납기가 지금 1년 MCU는 되고 있고 네. 다른 차량용 반도체도 납기가 6개월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올해 현대자동차가 또 기아차 EV9에 3단계 자율주행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네. 3단계 자율주행차 도입되면 반도체도 많이 사용될 텐데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곳들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기업들을 다 주목을 해야 돼요. MCU라든지 센서라든지 드라이브 IC라든지 뭐 전원 IC, 전력 반도체 이런 거 이런 성수 공정의 반도체 네. 기업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EUV 쓰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 하고 그다음에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네. 이 세 가지를 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제가 자료를 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성수 공정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8인치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메인은 MCU입니다. 네. MCU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피니온은 그 전력 반도체 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성수 공정의 차량용 반도체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거의 과점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매년 지금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EUV 공정하는 기업들 주로 이제 AP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뭐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퀄컴, 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세 기업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마찬가지로 세 기업에서 이제 거의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EUV 공정 자체를 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세 가지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 기업들 아까 세 개 말씀드린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세 개 기업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차량용 전력 반도체 SIC라는 GaN 같은 화합물 반도체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요것들은 뭐고 왜 그런 건가요? 예전에 반도체가 주로 이제 단열 원소로 많이 쓰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 주로 맨 처음에 쓰였던 게 이제 게르마늄 반도체가 맨 처음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은 좋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귀해요. 특성은 좋지만 이게 비싸기 때문에 네. 이게 사용하는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원소기호로 SI인데요.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드냐면 그 모래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인공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규소가 상당히 쌉니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95%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 특성도 괜찮고 한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충전할 때도 고압이 들어갑니다. 400V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고압이라든지 또 고온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실리콘 반도체로서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온도가 한 150도가 넘어버리면 특성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화물 반도체는 원소를 두 가지 섞은 거예요. SiC는 뭐냐면 탄소랑 그 다음에 규소를 이제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 훨씬 더 좋습니다. 뭐 400도 이상도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특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성이 안 변하니까 이제 이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밴드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도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전자대가 있어요. 가전자대는 주로 이제 원자가 구속되어 있는 그런 띠입니다. 전도대는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이제 통할 수 있는 거죠. 띠갭이 이제 넓어버리면 전자가 이렇게 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죠.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띠갭이 넓은 게 이제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화물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넓을수록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화물 반도체가 그런 특성 때문에 상당히 쓰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하고 그 다음에 또 질화갈륨이 있는데요. 주로 SiC는 고전압 이쪽에서 상당히 강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화갈륨은 주로 이제 고주파 이쪽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전기차 이쪽에 많이 쓰입니다. 80% 정도 이쪽에 쓰이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SiC 반도체는 주로 차량용이 많이 쓰이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쪽은 다 지금 쓰고 있어요. 이쪽 반도체를 벌써 개발한 게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앞서이고요. 그 다음에 질화갈륨은 이거는 한 5년 정도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상용화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막 쓰이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쓸 수 있는 게 뭐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소비자용. 최근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앞으로는 충전을 되게 빨리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질화갈륨을 쓰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즈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쓰임 때문에 이제 충전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고속충전 이쪽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보시면 SiC는 주로 이제 그 성장률이 한 33% 정도 됩니다. 매년. 근데 질화갈륨은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훨씬 더 성장성은 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인피니언 사장님도 만났는데 당면에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나 뭐 질화갈륨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율이 상당히 안 나온대요. 이게 왜냐면 실리콘 카바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웨이퍼가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면 이제 커지면 이게 수율이 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얇아요. 상당히 그 딱딱합니다. 하다 보니까 금방 깨져요. 하다 보니까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비즈니스가 되려면 수율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앞서 나가려면 수율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자체를 보시면 그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이 훨씬 더 한 5배 정도 큽니다. 주라갈륨보다.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ESG가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효율 반도체예요. 화물 반도체는.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ESG에 상당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갈륨 쓰게 되면 인버터라든지 이런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소형화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무게라든지 사이즈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내압, 그 다음에 또 고주파라든지 특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또 삼성전자 독일 IA 모빌리티 2023에 참가했다는데 삼성전자 사실 뭐 자동차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참가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PC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그 시장조사 기관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그렇겠죠. 그 반도체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15%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한 12% 정도 되거든요. 한 15%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모빌리티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삼성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을 지금 뛰어든 겁니다. 또 여기서 삼성 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차량용 반도체를 세 부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 시스템 LSI 사업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에시노스 오토, 이게 또 차량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미지 센서가 있어요. 네. 이미지 센서는 지금 한 10개까지 쓰이는데 차량에. 네.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센서가.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삼성 자체도 지금 그쪽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센서 시장이 또 커지고 또 네.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또 전력 관리 반도체라든지 네. 이쪽에도 이제 차량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통신 반도체라든지 네.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그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에 많이 납품하고 있어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많은 기업들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테슬라도 하고 있죠. 생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암바렐라 차량용 반도체 기업, 그 다음에 모빌아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있죠. 예를 들면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하고 있다. 이쪽에 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뭐냐면 2025년도에 파운드리도 그 화물 반도체로 하겠다. 그러면서 2027년도에는 차량용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도 그쪽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지금 메모리는 성장률이 더 커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지금 이제 넘버원은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이 네. 이전부터 그쪽에 니치 마켓을 보고 이제 투자 많이 했어요. 한 50%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마이크론 넘어서서 넘버원 하겠다. 2025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터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PC 시장도 휴대폰 시장도 이제 굉장히 포화가 되었고 너무 성숙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자동차가 이제 인공지능 자율로 바뀌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이 그 시장을 또 차지해야 된다 말씀 같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만 반도체 주식은 좀 어떤 게 있고 반도체 분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좀 투자해야 될까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시장이 좋은 데는 차량용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아마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3분의 1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서버 쪽 네. AI 서버 쪽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일부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IoT, AI, IoT 접목돼가지고 AIoT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 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뭐 삼성도 그쪽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 르네서스, 엔비디아, 퀄컴. 퀄컴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성장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모바일 쪽에 너무 포커스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쪽에 보는 관점 뭐냐면 이제 통신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쪽에도 이제 통신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네. 그리고 또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연관됩니다. 자율주행 하게 되면 또 서버랑도 연관이 돼요. 네. 왜냐면 이제 통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연관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네.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기업들도 매년 뭐 30% 이상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목할 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ASML, EUV 공정 하는 데가 삼성이나 뭐 TSMC 같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캐파를 늘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또 EUV 장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ASML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EUV 장비는 지금 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메모리도 지금 EUV 장비를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하이 NA 장비가 나옵니다. 네. 몇 년 있으면. 그 반사경을 또 크게 가지고 이제 더 비싸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나노대에서는 그런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도입을 조만간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는 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2022년에는 예. 반도체 시장이 뭔가 우천이었고 폭우 왔다면 2023년에는 좀 날씨가 흐렸다면 내년에는 날씨가 되게 맑아질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는 먼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아마 빠르면 아마 네. 4분기 되면 아마
적자에서 흑자로 네.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삼성이나 SK 그리고 또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지금 모든 기관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또 실선 반도체 분야도 분명히 이제 4차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삼성전자 예. 주주이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과 반도체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권영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